야, 갑자기 웬 깜빵 드라마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이미지. 아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야, 뭐 대세에 묻어가자는 건 아니고 이 슬그러운 깜빵 생활 이거 떴잖아. 아, 너 뭐 묻어간다고 그래? 하긴 뭐 묻어가기도 힘들겠네. 이거 끝났잖아. 에? 벌써 끝났어? 어. 그래 알았어. 카빈 해, 카빈 해. 한때 300만 예비군의 절친이었고 2차 대전 영화부터 월남당 영화에까지 단골로 등장했던 우리의 카빈. 카빈 소책에 대해 말해보자고. 우선 카빈이란 이름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지금이야 카빈 하면은 M1, M2, M3 이 카빈 소총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실 카빈이란 말은 기병에서 시작됐거든. 인류사에서 군사혁명이 세 번 일어나지. 기병혁명, 화약혁명, 그리고 원자폭탄. 그렇지. 카빈은 기병혁명과 화약혁명 사이에 등장했다고 보면 돼. 총이 나오기 전까지 전장의 지배자는 기병이었거든. 기병이 전열을 뚫고 해적도 들어가는 형태가 최적화된 게 바로 기사죠. 기사가 카우치 드랜스를 공격하면 보병은 말 그대로 완전히 꽂히고 가겠지. 그렇지. 근데 총이 등장했네? 총의 파괴력은 둘째치고 총소리 때문에 말이 놀라고 낙마하고 뒹굴고 장난 아니었지. 일단 말은 진정시킨다고 해도 아무리 기병이 빠르다고 해도 칼든 놈이 총든 놈한테 돌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야. 그래서 총든 기병이 등장하게 된 거지. 그렇지. 스타크래프트로 잘 알려진 드라군, 용기병이나 총기병, 즉 카비니어가 등장하는 거야. 용기병은 기마보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타고 가다가 싸울 때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총 쏘는 애들이고, 또 총기병은 말 탄 상태에서 총 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총기병 애들이 들고 다니던 총이 카빈이라고 보면 돼. 카빈 나왔네. 말 타고 총 쏘라니까 총이 좀 작았으면 하는 거지. 말 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총이라도 좀 쉽게 쏘라고 배려해 준 거라고 해야 하나? 그러고 보면 예전 기병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카빈도 마찬가지고. 의장대 군복 봐봐. 거기 단련을 렌야드도 기병에서 나온 거잖아.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뭐 피탈 방지근이나 좀 촌스러운 이름 붙였는데, 이게 원래 기병들이 말 타고 싸울 때 총이나 칼 잃어버리지 않게 묶어놓은 거잖아. 여하튼 카빈총은 기병총에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M1, M2, M3 칼빈소총이 카빈총의 대병사가 된 거야. 워낙 부러졌으니 그렇지. 미국에서 시민총이라 불리는 그 M1 게런드 있잖아. 그게 한 300만 정도 찍혀 나왔나? 근데 M1 칼빈은 거의 650만 정도 이상 찍혀져 나왔다니까. 소총보다 가볍고 위력도 적당하고 연사도 가능하고 반동 적당하고 장전하다가 손가락 물릴 일도 없고, 야 이건 뭐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지. 이 잘 팔린 총의 탄생 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 이 총의 개발자에 관해서는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어. 그 MGM에서 1950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카빈 윌리엄스라는 게 있어. 야, 이름을 영화 제목으로 설정되면은 근자감 완전 쩌는데? 근자감에 허세까지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영화는 제목 그대로야. 그 윌리엄스라는 애가 카빈 소총을 개발했다는 건데 그것도 깜빵 안에서 만들었다고 좀 해제가 된 거야. 완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네. 누구는 야구하겠다고 몸 만들고, 누구는 사람 죽이겠다고 총 만들고. 야, 역시 나라가 다르면은 이 깜빵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 일단 윌리엄스라는 애가 깜빵이 들어간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 본명이 데빈 마셜 윌리엄스였어. 이 아저씨가 한창 군주뽕에 매기를 떨치던 1921년에 아이고 덜컥 술을 만들게 팔기 시작하네. 아이고야, 온도잡을 찍었네. 그렇지, 어린 나이에 먹고 살겠다고 시단으로 좀 한 거지. 근데 덜컥 연방보안관도 치고 들어온 거야. 얼떨결에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보안관 한 명 죽었어. 살인죄는 살인죄. 거기에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니, 여튼 죽였어. 원래 같았으면 이게 1급 살인이었는데 바로 교수형이었지. 그렇지. 이게 또 혼전 속에서 누가 누구 죽였는지 몰랐던 거야. 하긴 뭐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뭐 그 덕에 2급 살인으로 깎이게 되고 그렇게 빵이 들어갔는데 빵 생활이 되겠어? 억울하지,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지, 억울하지. 그 안에서 방황도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손재주도 인정받아가지고 기계반에 노역도 나가고, 또 그 안에서 또 인정도 받고. 주인공 보정이네. 영화잖아. 어쨌든 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총을 설계하고 있는 거야. 종이랑 연필 구해가지고 미친듯이 총을 설계해. 처음에 욕도 처먹고 징벌도 받고 하다가 역시나 주인공 보정이 힘입어가지고 주변 사람 모두랑 친구 먹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처럼 교도소장이나 형동생 먹고 미치겠다. 총기 설계에 호평받고 보안관 미망인이 탄원서 넣어져가지고 8년 만에 가석방되고 아이고야. 출소한 뒤에 다시 또 자기 총 팔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다 윈체스터에 들어가서 카빈 만들었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영화 줄거리야. 근데 내가 저번부터 말했는데 우리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번부터 말했습니다. 밑밥은 깔고 시작하자고. 아, 이 영화 때문에 카빈 소총은 윌리엄스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 덕분에 만들어졌고 그 덕에 예비군들은 총열도 꽤 붙잡고 사격하게 됐고 뭐 그런 전설이 전해진 건데 이게 뻥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실은 아니야. 야, 내 총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품이란 게 원래 수요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 특히 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인 군대의 요구에 따라 운명이 또 결정되고 하는 건데 말이야. 카빈 총이란 것도 원래 미군의 요구로 개발된 거야. 그 문제의 시작은 M1 게런드야. 이게 1m가 넘어가지. 거기다가 무게는 한 4.5kg 넘어가지. 보병들한테 주면 그러라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무전병, 전차병, 박격포병, 의무병, 공수부대원 이런 애들 보면은 다른 걸 다 들고 다니는 애들이잖아. 얘네들 개인하기를 고민하게 된 거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가벼운 그러니까,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톰슨 기관단총을 지어주자니까 너무 무겁고. 엄청 무겁지. 권총을 주자니까 위력이 약할 것 같고.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일단 가벼워야 되고 적당히 자기 몸 지켜야 하니까 사거리는 대략 300야드? 미터로 치면은 한 270m 내외의 유사거리는 나와줘야 되고 명중은 못 시키더라도 제압사격은 해야 되니까 자동사격에 버금갈 정도로 발사 속도는 빨라야 되고. 미군의 요구를 윈체스터가 받게 된 거야. 윈체스터 애들이 그 서둘러 탄을 만들게 되지. 그게 바로 39경 셀프 로딩탄. 이때 윈체스터의 군용 자동소총 개발팀에 있었던 게 브라우닝이었어. 엥? 브라우닝? 존 브라우닝? 아니 그분이 1920년대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아, 걘 형이고 걔 동생 조나단 에드 브라우닝. 동생이 있었어? 그럼 용감의 형제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유, 용형이었네. 아니 잔인한 형제들이란 게 한 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형이 천재였다면은 동생은 수재 정도는 됐을 거야. 이 당시에 조나단 브라우닝은 자기 형이 만든 BAR 자동소총처럼 틸팅 볼트 방식으로 총을 만들었는데 아, 참고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틸팅 볼트 방식이라는 거는 총을 연사할 때 놀이쇠를 폐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볼트 액션 소총이라는 거는 총을 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당겨서 재장전을 하는 건데 이걸 자동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화약의 발사 에너지 중 일부가 약간을 뒤로 돌려서 놀이쇠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총알은 총구를 통해 날아가고 이때 남은 가스압을 이용해서 놀이쇠를 후퇴시키면 자동 장전. 컨덴싱 보일러입니다. 그렇지. 가스의 재활용. 근데 이 재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 틸팅 볼트 방식은 간단히 말하자면 놀이쇠를 어긋나게 해서 뒤로 빠지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십시오. 형. 에? 어려워. 다시 카빈 소총으로 돌아가자면 이게 조나단이 죽어. 그러니까 총을 다 개발하기 전에. 조나단이 죽은 뒤에 윈치스터의 총 설계도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왔네. 감방에 있던 윌리엄스? 그렇지. 그 윌리엄스가 보낸 설계도야.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이거 설계도 보내고 바로 윈체스터에 입사하게 돼. 아하. 그러니까 조나단이 설계한 방식에 자신의 설계를 이어붙인 거자. 결국에 콜라보네. 그렇지. 이렇게 나온 총을 1940년 미 해병대 자동소총 선정 사업에 밀어넣었는데 물 먹었어. 왜? 해병대 하면 뭐? 귀신. 아 진짜 형아. 말 좀 좀 제대로 합시다. 아니 상륙이잖아 해병대 하면은. 레이어 일병건 레인저였지. 여하튼 해병대 하면 상륙이지. 아 해병과 그러면 상륙하면 뭐야? 모래. 그러니까 해병과에 있는 모래가 총에는 치명적이야. 인정하지? 흠질을 대고 지랄이야. 아 형 그 귀신이 왜 나와? 아 이거 총이잖아. 총하면 해병대 하면 모래 기억 안 나? 어쨌든 쨍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윈체스터는 그 틸팅 볼트 대신에 M1 게런드에 들어가 있던 회전 놀이쇠 방식을 이식하게 됐고 이게 짬뽕이 돼서 오늘날의 칼빈이 된 거지. 네 말을 딱 종합을 해보자면은 윌리엄스가 깜빵에서 혼자 카빈 소총을 설계한 건 뭐 아니란 소리네. 그렇지. 윌리엄스가 개인적인 불행을 극복하고 뭐 빵 안에서 나름 노력한 거 인정하는데 걔 혼자서 뭐 카빈을 다 완성한 건 아니지. 어디까지나 카빈 윌리엄스는 영화다. 영화이기 때문에 뻥도 좀 섞어야 되고 허세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거다. 그런 거지 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윌리엄스 그 사람이 노력한 걸 뭐 폄하하거나 뭐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건전하게 총 설계하고 안방에서 총 설계한 게 뭐 건전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나름 노력한 거네.
그렇지. 2차 대전 직전에 개발돼가지고 2차 대전 내내 그 알뜰살뜰 사용했잖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때 뭐 호바스 상사 그 사람도 이거 들었었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봐봐. 공수부대용 카빈 나왔고. 퍼시픽에서 뭐 유진이랑 박혁호 반 애들이 카빈 열심히 들고 싸웠지. 그뿐이야. 6.25 때도 엄청 들고 싸웠고 월남전까지 등장했지. 아이고 누가 보면 카빈은 엄청 좋은 총인 줄 알겠다. 뭐 예전에 예비군 끌려가서 카빈 만져봤는데 총알을 참나 총알 안 나가고 내 거는 이게 툭툭 쳐서 됐다니까. 옆사로 애들은 막 청렬답게 막 튀어오르고. 야 만들어진 지 60년 넘었는데 뭘 바라냐. 예비군 동대에서 카빈 걸리나 좀 제대로 확인이냐. 다만 오해가 사실로 좀 굳어진 게 안타까울 뿐이야. 오해? 카빈에 대한 욕이라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실전에서 하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욕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실전에서 주로 나왔던 게 위력 부족이야. 근데 야 애초에 카빈 용도가 뭐야? 보병 전투용이라기보다는 거의 개인 방어야. 그렇지 그렇지. 탄 자체도 권총탄을 스케일 업한 뭐 그런 30 카빈탄이고 계란들이 들어가는 30 공격탄 같은 위력을 원하면은 야 그게 사기지. 한국전 때 중공군의 손못을 못 들었다는 말은 군발이 특유의 허풍과 과장이지. 어지간한 권총탄보다 위력이 훨씬 센 게 30 카빈탄인데 야 이 맞으면 다 죽어. 다만 원거리 교전 시에 위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인정해야지. 그래도 이게 변명이 가능한 게 애초에 사거리가 270m 내외로 만들어진 총이잖아. 그럼 예비군은? 관리를 안 해줬거든. 오래된 총에서 탄창 결합 나오면 10종 팔고 탄창 안에 있는 스프링이 녹슬고 맛이 간 거지. 이걸 갖다가 교체를 제대로 안 해준 거지. 그나마 지금은 생산도 안 되고 있고. 하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장비를 갖다가 돈 들여 수리하고 싶겠어? 그 돈 있으면 다른 총으로 교체해주는 게 맞지. 우리나라도 30 카빈탄 제거 없었으면 진즉에 도태시켰을 거야. 총열 높게 뭐 튀어오른다는 것도 거의 관리의 문제고 또 예비군 공대마다 관리 상태가 다 틀렸거든. 그렇게 따지면 요관할 총이 어딨어요? 왜 없어. SA-80 같은 괴작이 있는데. 차, 영국에는 그거 아직까지 마르고 다니고 쓰더라. 그게 서바이벌 게임 때 써보면은 진짜 그 쓰레기 나도 있어. 똥파로라고 불렀었어. 똥파로. 내가 엘파로를 몇 자루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르이 파마스랑 비슷해가지고 좋을 줄 알았어. 어쨌든 애초 목적에 맞게 카빈은 열심히 굴렀고 나름 뭐 밥값을 했던 총이지. 그 생산량 보면 알 수 있잖아. 아니, 총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밌고 나름 인간 승리잖아.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카빈이란 명칭은 기병총에서 시작했다. 지금 중년 이상인 사람들이 만져본 M1 카빈 소총은 데이비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깜빵 안에서 8년 동안 썩으면서 준비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결과물이다. 다만 윌리엄스가 카빈 소총 혼자 다 만든 건 아니다. 보태기 들어가자면은 카빈이란 개념은 오늘날의 개인 방어화기 개념으로 보면 된다. 나름 목적이 충실했고 그 목적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총이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 전 팬더, 저 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